뭐 물어볼 게 있는데 어. 엄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요? 자, 5년 후의 나에게 시작할게요. 4월 23일 5년 후의 나에게입니다. 부모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 재작년에 저는 결혼 안 하고 밤새 컴퓨터 하는 철없는 아들, 건강하게만 참다. 아, 결혼 안 하고 밤새 컴퓨터 하는 철없는 아들인데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작년에 자는, 아, 바뀌었네요. 조금. 좀 있지, 디퍼런트해요. 건강 잘안 챙기는 게으른 아들. 전화 찬스 한번 할까요? 네, 엄마. 엄마, 이거 방송 중인데 목소리 나가도 돼요? 엄마. 뭐예요? 밥하고 있어요? 아니야, 방금 먹었어요. 엄마, 뭐 물어볼 게 있는데, 엄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요? 아, 최고인데,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하는 나는 어떤 사람이야? 착하고, 말도 잘 듣고.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럼 아. 엄마 목숨 몇천 배보다도 아유, 내가 아유, 키웠지. 알겠습니다. 그럼 밥 먹었어요? 내가 이제 깝하고 있어. 오라들 없이면 엄마가 못나 그렇다면 엄마, 그, 내가 엄마가 해준 갈비찜이 소갈비야, 돼지갈비야? 아, 거갈비 소갈비야, 그지? 한우. 한우 아, 먹는데 손지 돼지인지 구분이 안 돼가지고. 잘 먹었어요. 나 이제 돼지 소지도 몰라? 아니, 소 같은데 돼지 같기도 해가지고. 소갈비 돼지갈비나 끊었잖아. 방금 그거 데워서 먹었어요. 왜? 너 방송 왜 해? 아, 방송하는데 뭐 질문이 있었어. 부모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가지고. 아니요. 그래서 뭐 몇천 달러 키워 주시면 엄마 용돈 필요해요? 안 필요해. 엄마 엄마 먹고 사니까 내가 니돈 뺄때라고 알겠습니다. 니가 왜 그런 농동인데 내가 니 돈이 알겠습니다. 없어. 엄마 그럼 밥 맛있게 드세요. 나중에 또 전화 드릴게요. 밥안 줘도 돼? 네, 방금 먹었어요. 그래, 알았어. 그럼 예. 이제 종태야 밥해 먹어. 밥 먹었어요. 밥 엄마가 해준 거 갈비찜에서 먹었어. 가비 다 먹었나? 아니, 아직 남았어. 많아, 되게 많아. 그래. 예. 그럼 잘 먹어. 잘 먹었습니다. 자, 그렇답니다. 제가 방송하면서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목소리도 나온 적이 없는데, 그냥 오늘 질문 나와 있길래 한번 해봤어요. 서로 상대방 말을 안 듣는 것 같다고? 약간 그런 거 있어. 우리 엄마도 엄마 할 얘기만 하고, 나도 이상한 얘기 나올까봐 빨리 끊으라고. 그리고 애초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본 적이 없어. 자, 어쨌든 부모님은 나를 매우 사랑하신다. 이말 한마디면 끝이죠? 다른 설명 필요 없죠? 앞에 썼던 결혼 안 하고 철없는 아들, 건강하지 않지는 게으른 아들은 내가 그냥 쓴 거고, 전화 통화를 했을 때 매우 사랑하신다 요 한마디면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머니께 전화해서 한번 하세요. 아니, 내가 아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이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물어보는 게 있었다. 여러분도 그 핑계로 전화 한번 하셔서 대화 한번 하세요. 어제 엄마랑 싸웠다고? 야, 엄마랑 싸운 건 싸운 게 아니야. 너는 그냥 싸웠다고 삐져있지만 어머님은 속이 타들어 가신다고. 그러니까 지금 전화하셔서 죄송하다 그래, 빨리. 싸울 게 뭐가 있어, 엄마랑. 네가 일방적으로 화내는 거지. 대부분 부모님이랑 자식이랑 싸우는 건요, 싸운 게 아니고요, 자식이 부모님한테 일방적으로 화를 낸 거예요. 대부분은 잔소리 듣다 짜증나가지고 막 그런 거. 친구들끼리 싸우잖아? 어이씨, 잘생기면 개새끼 망해. 새새끼하고 안 보면 그만이야. 진짜 막 그런데 부모님은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빨리 전화해서 지금 뭐 강연은 아니고 저도 이거 처음이에요, 진짜. 엄마한테 이런 질문을 방송하기 전에도 하고 나서도 해본 적이 없어. 민망하잖아. 낯간지럽잖아. 근데 전화해서 물어본 거야, 방송을 핑계로. 이게 참 이런 것도 해줘야 돼. 아, 좀 민망하다. 근데 소갈비래요. 소갈비고 소갈비인지도 모르냐고 타박을 들었습니다. 어쩐지 맛있더라. 소갈비가 맞다니깐. 아, 뭔가 훈훈하다. 너무 훈훈하다. 오랜만에 모자간 대화 들어서 아련해지네요. 감사합니다. 그쵸. 소갈비 맛있게 먹었고, 용돈이 필요하냐고 여쭤봤더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필요 없다고. 니 쓰라고. 니가 번 돈, 힘들게 번 돈, 엄마가 안 쓴다 하시더라고요. 가끔씩 드리는데, 예. 보통 그러시죠. 그냥 너 쓰라고. 돈 그렇게 막, 어머니한테 용돈 드린다 그러잖아. 엄마 뭐, 필요한 거 있어요? 뭐 용돈 드릴까? 이러면은, 힘들게 벌어서 함부로 쓰지 말래. 우리 어머니가 되게 검소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용돈 드리는 건데, 함부로 쓰지 말래. 함부로가 아닌데, 그죠? 그럴 때 내가 약간 좀, 짜증을 내죠. 아니, 그냥 엄마 준다 그럴 때 받아요. 아, 뭘 덜덜덜이야. 어머니가, 아니, 어머니가 용돈 드리는데 안 받는데, 준다 그럴 때, 아니, 자꾸, 그런 거지. 가끔씩 근데 엄마가 돈 달라 그럴 때가 있어. 두 가지예요, 크게. 하나는 저번에 LA 갈비 사던데 비싸대. 장난처럼 돈 좀 내놓으라고 갈비 사게. 그다음에 진짜 이건 진지하게 장난처럼 아니라 진지하게 할 때는 있어 가끔씩 엄청 큰 돈을 원할 때가 있어. 방송 보고 있는데 돈 좀 빌려 쓰자고. 돼지 갈비 9만 원 긁었다는 문자가 오네. 좋았다. 엄마 친구랑 식사 맛있게 했어. 아들은 컵라면 먹고 있어. 근데 어머니한테 카드를 드렸네. 착한 아들이네. 어머니가 뭐 이번 달에 뭐 이거 나갈 일이 있는데 돈 좀 빌려주라고.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그러고 드렸다? 그냥 주겠지 하고? 근데 어렸을 때 막 그런 거 있잖아. 세뱃돈이나 막 이런 거 모아서 꼬깃꼬깃 모아가지고 통장에 막 있으면 그거 막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있잖아. 그러면 엄마 빌렸습니다. 그럼 드렸어. 안 주시는 거야. 군대 갔다 와서부터는 빌려주면서 항상 얘기해. 언제 갚을 건데. 날짜를 정해줘요. 언제까지. 여유 있게. 그때 뭐 몇 달이든 그게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뭐 여섯 달이든 엄마가 얘기하면 그때까지 줘야 되는 거야. 아, 이자는 당연히 없지. 이자는 당연히 없는데 뭘 갚아 그냥 드리는 거지. 웃기지 마, 내가. 아, 물론 그냥 드릴만 할 수도 있어. 그냥 드릴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어머니한테 그렇게 배웠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돈 관계는 확실해야 된다. 아니, 그냥 드릴 수 있는 정도가 있고 그냥 드릴 수 없는 정도도 있어요. 그래서 남 빚보증 쓰지 말고 돈 관계는 확실해야 된다고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 어머니가 오히려 확실하게 하시고 아직까지도 빌려준 돈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제 한 천천히 이렇게 하신 게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다 주시긴 주셔요. 안 띄워 먹으세요. 깔끔합니다. 아니 돈 관계 확실히 할 거면 법정 이자로 가라 이 말이야. 아니 그냥 주고 받고 하는 거지. 법정 이자까지 뭐해요. 절묘 추심이라니. 그리고 우리 엄마가 나보다 돈 많아. 부모님이 원래 자식보다 돈이 많잖아 원래. 잠실 금수저라고요? 하, 금수저가 아니고요. 야 니네 부모님도 너보다 돈 많아. 아니 살아온 세월이 있으신데 정말 막 운동선수들 있죠 막 메시 이런 애들 연예인들 있지 뭐 방탄소년단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부모님이 자식들보다 돈이 많아요. 자기가 갑자기 이만큼 벌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아빠 돈이다 엄마 돈이라고? 아빠도 힘드실 수 있잖아. 아버지들이라고 돈이 많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야. 우리 아버지는 주식 반토막 냈다고요? 괜찮아. 그래도 네가 먹고 살 만큼 널 키워주셨잖아.